오늘의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. 셀트리온 하면 주식시장에서 대박난 바로 그 기업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저도 주식 가는 친구들이 하도 셀트리온 해가지고 많이 듣긴 정말. 들었거든요. 네. 2015년에만 해도 주당 5만 원이던 주가가요. 올해는 37만 원까지 뛰면서 무려 784% 와. 폭등했다고 하는데요. 와.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? 먼저 셀트리온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. 이렇게 찝어보자면요. 한국 바이오 제약기업 전체 영업이익 1등. 그리고 제약사 최초로 블록버스터 의약품 탄생에 임박한 기업.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넘버 3입니다. 하나 더 있어요. 네. 가트리온. 아, 그렇죠. 저도 친구들이 하도 가트리온. 아, 네. 정말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유명해졌네요. 그럼요. 또 지금은 제외되긴 했지만요. 2016년에 최초의 벤처 기업으로서의 정식 대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. 이렇게만 들어도 진짜 대단한 기업이구나라는 거 느껴지는데요.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인 건가요? 네, 91년도에 그 이후에 이게 단백질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제조를 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.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요, 램시마, 허주마, 그다음에 트룩시마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이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 말 그대로 신청을 하게 돼서 주목을 좀 시장에서 많이 받게 되고요. 특히 이게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바이오시밀러거든요. 이런 제품이 말 그대로 이게 오리지널 약품, 말 그대로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약품인데 이거랑 동등한 효과를 낸다. 이게 증명이 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15년에는요 미국 진출까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서 정말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최초의 회사로서 우리나라를 좀 빛낸 어떤 바이오시밀러 회사 아니면 바이오 회사로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.